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웰메이드 서스펜스 범죄 스릴러 글로벌 프로젝트 영화 베니싱 미제 사건의 배우 예지원 씨, 어서 오세요. 봉주 무잘레비앙 안녕하세요. 배우 예지원입니다. 와, 이렇게 화면에서 뵙네요. 네. 네, 하선 씨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유. 예지원 씨도요,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네. 아주 아름답고 신비한. 감사합니다. 아니, 4039님이 그러게요. 지원 언니가 나오니까 왠지 파리에서 이 크루아상과 라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아하죠. 제가 그래서 네. 크루아상을 사왔습니다. 오, 정말요? 네, 끝나고 드세요. 와, 세상에. 이러신다니까요. 네네. 늘 뭘 이렇게 막 사주세요. 네, 너무 반가워요. 와,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머. 2445님이 이거 괜찮을까요? 언니 파롤레 파롤레 한 번만 해달라고. 아, 파롤레. 야, 파롤레가 몇 년째죠? 정말 제 인생곡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박하선 씨가 캔디죠? 네. 캔디가 불어로 봉봉이에요. 봉봉. 캐러멜 부부의 쇼콜라. 와, 진짜 파로레에 나오는 곡이죠. 맞아요. 네. 와, 너무 정화가 되네요. 정말 봉봉. 봉봉. 캔디처럼 달콤한 여자. 오늘은 봉봉. 봉봉. 감사합니다. 이원규님이 캔디와 예지연 배우 드라마 평일 오후 3시 연인에서 워맨스 너무 좋았다고. 맞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대요. 네. 드라마 이후 처음 만난 거냐고. 뭐 예능에서도 한번 마주치고. 예능에서도 뵙고 우리. 그 인스타 서로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시상식 같은 데서도 한 번씩 맞아요. 보고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것 인연이 같아요. 인연이 우리가 깊습니다. 네, 맞아요. 제 상대역이었었죠. 네, 맞아요. 평일 오후 3시에 연인에서 저의 상대역이 박하선 씨였어요. 맞아요. 아, 우리 그 두 역할 다 그 작은 새장에 갇힌 그 이쁘고 착한 두 마리의 새 여린 새 같은 그런 역할이었죠. 여자. 저는 짠한. 그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물을 수 없는 순간 선택을 잘못했지만 살다 보니 알게 되고 물을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나 살아내야 되나 하는 그런 좀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주머니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한 번씩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길 가다가 아주머니들께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제 손을 꼭 잡고 정말 힐링이 됐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기뻤어요. 맞아요. 네, 칭찬 많이 받았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뭐 저는 첫 만남 때부터 너무 우아하셨어요. 그리고 네. 되게 너무 아름다우셨고 그때 막 이렇게 꽃무늬 옷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꽃무늬 그거 빌려드릴게요. 집에 있어요. 이렇게 맨날 빌려주신대요. 막 옷 같은 거 막. 맞아요. 그거 입고 올걸 그랬다. 아니요. 오늘도 너무 멋지십니다. 생각이 지금 났는데 그때 언니가 또 예쁜 속옷점을 또 소개시켜줘서 막 같이 가고 그랬었어요. 맞다. 우리가 수영복을 샀나요? 그때 수영복 잔뜩 사고. 맞아요. 프랑스 브랜드였어. 그 맞아 맞아. 그리고 하선 씨가 저한테 네. 점심 사줬어요. 고맙다고. 아유, 너무 소개해 주셔가지고 막 할인도 받아주시고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수영복 입고 계시나요? 너무 좋아요. 한번 입고 인스타에 올리셔도. 네. 네. 이거 예지원 언니가 사준 뭐 수영복 이러면서 올릴까? 아니, 아직 이쁘시니까. 아유, 파이팅입니다. 네. 그때 참 예쁘다 해주시고 막 좋다 해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렇게 여자 배우끼리 만나면 이렇게 뭐 잘 지내기도 쉽지만 뭐 이렇게 약간의 뭔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하나도 그런 거 없이 너무 그냥 너무 처음부터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요, 저는 하선 씨한테 고마웠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니까 언니가 그래서 사실 제 상대역인데 네. 예, 우리가 바라보는 게
한 곳이잖아요. 하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덕분에 감정이입이 아주 잘 돼서 저도 좋았고 아 너무 좋았어요. 작품도 잘 됐고 시청자분들께 사랑도 받고 네. 아, 덕분에 정말 덕분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아싸부. 그아싸부가 덕분인가요? 덕분에. 아하. 0618님이 지원 언니 차 안에는 피아노를 비롯해서 어머. 기타 등등 다양한 게 실려 있다고요? 어, 진짜요? 네. 아, 왜냐면 그 저희는 대기 시간이 그렇죠. 많을 수 있어요. 맞아요. 뭐 많게는 10시간일 수도 있고 뭐 지방 뭐 5시간 갔다가 못 찍고 그냥 올라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심심하지 않으려고 뭐 기타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뭐 자기도 하고 그렇군요. 아니 보기만 해도 재밌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도 좀 일찍 와서 조금 치다가 왔습니다. 아 정말요? 재밌겠어. 너무 재밌겠다. 붓기도 뺄 겸. 어, 그런 거 한번 올려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네네. 네. 뭐 끝나고 같이 하시죠. 아, 또 생각이 났는데 그때 무슨 비타민계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그런 비타민 굉장히 비싼 비타민이 있어요. 아하. 그것도 막 선물로 주셨었고 그리고 마사지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을 잘 뺄 수 있는 마사지 샵을 막 연결해 주시고 맞다, 그랬었어요. 맞다, 그랬구나. 생각이 나네요. 아 조만간에 보지요. 네, 우리. 네, 네. 좋습니다. 네. 꿀 정보가 많으신 분이에요. 네. 네. 1027님이 저희 아빠가 요즘 아 드라마 태조 이방원 너무 재밌게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보고 멋지다고 엄지척 하셨다고. 와. 진짜 너무 멋있으셨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아 태조 이방원의 그 자란 환경, 그 가족 이야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강 씨가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태종 이방원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강 씨가 아주 큰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끝에 아주 찬란한 죽음을 맞이하죠. 신덕왕후 강씨 역할을 네. 맡으셨습니다. 어려웠는데 김영철 선생님, 우리 감독님, 네. 또 헤어메이커, 뭐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나라 최고 그 분들과 함께해서 이 사극 신인이 많이 배우고 말도 안 돼요. 처음이셨다고요. 사극이 네, 이런 너무 잘하시던데 처음이었어요. 아주 어려웠는데 네. 다양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짧은 시간에 많은 습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와, 사극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네. 처음이시라고 말도 안 돼요.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아, 계속 이렇게 다른 분들 덕분에 하셨다고 했는데 네. 아우,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3902님이 지원님 영화 아나키스트에서 아 너무 좋았었죠. 아. 샹송을 부르고 불어와 인연을 맺게 되셨다고. 썸부 디멍씨. 무슨 뜻이죠? 우울한 일요일입니다. 오, 뭐가요? 그 제목이요. 아나키스트의 영어 제목이. 아, 프랑스 제목이. 제목이 그게 1930년도에 다미아가 부른 곡인데요. 그 곡이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우울한 음악이고 또 그 음악으로 인해서 영화도 나왔어요. 맞아요. 네, 글루미 선데이라고. 불어를 그때부터 19년째 공부 중이시라고요? 아, 오래됐군요. 와, 정말 이때부터였군요. 네,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제에서 샹송을 또 제안을 받으셨었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살풀이 춤을 또 주셨다고. 아, 포럼 데지마주에서 영화 기어로 초대를 받았어요. 갔는데 마침 그 초대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프랑스에 있었고 그래서 미팅을 하게 된 거죠.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대 인사 때 한 30분을 줄 테니까 그럼 공연을 한번 해봐라. 오. 근데 포럼 데지마주에서도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 서울을 왔는데 와 30분을 네. 제가 어떻게 채우죠. 네. 너무 고민인 거예요. 뭐하지 그러다가 아 그래 그럼 살풀이를 주자. 무용하셨었잖아요. 저기 살풀이를 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향송 부르고 뭐 인터뷰하고 그러셨군요. 불어는 네. 나의 운명 같다고 하셨는데 이 불어를 또 이번 영화에서 하게 되셨죠. 발라몽 데스타. 무슨 뜻이죠? 네, 나의 운명입니다. 아, 나의 운명이군요. 세트 크리 돈 레닌 드 마마. 제 손에 써 있습니다. 아. 세트 크리 돈 레닌 드 마마.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에스메랄다가 부른 노래예요. 네. 저는 익숙해요, 여러분. 잠 좀 깨시나요, 아침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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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본격적인 또 영화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바로 그 영화 베니싱 미제 사건 3월 30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따끈따끈하게 저는 미리 보고 왔습니다. 어머, 네. 보셨어요? 네.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줄거리 살짝만 또 얘기해 주세요. Tout ce qui disparaît, 네. il y a toujours des raisons. 어떤 뜻이죠? 사라지는 건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영화는 네. 서스펜스 범죄 스릴러입니다. 어느 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체가 발견이 되고요. 엘리트 형사 진호가 국제법의학자 알리스에게 수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알리스는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아주 충격적인 그 사건의 전말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예지원 씨는 동시통역사 미숙 역을 맡으셨습니다. 네, 미숙. 미숙 역할. 어떤 인물이에요? 입니다. 미숙 엘랑테 프레트 달리스. 미숙. 어떤 뜻이죠? 에송 나쿵 페네트리스. 너무 이 영화 때문에 너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 와. 미숙은 알리스의 수행 통역사이고요. 하지만 그 프랑스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유럽 언어 하나쯤은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 프랑스어를 하게 됐고 통역사까지 됐죠. 네. 그리고 알리스 뒤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하게 뒤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라디오 하셔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너무 빠져들어요. 뭐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우 유현석 씨가 또 형사 진호 역을 맡았고요. 맞습니다. 네. 프랑스 감독 드니 데르크루가 네.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뭐 오디션 요청이 온 건가요? 뭐 아니면 미팅이? 미팅을 했죠. 네. 그런데 네. 그때 저는 드라마 할 때라 네. 그 뭐 많은 준비를 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프로가 지금 가물가물하다. 네. 근데 그냥 가볍게 만나라. 근데 그게 오디션이었어요. 근데 한 20분 동안 뭐 그냥 한국말 하고 뭐 있다가 점점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분 뒤에. 평소에도 하시긴 하시잖아요. 섞어서. 네.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뭐 샹송두 영화에서 했었고 뭐 다큐 뭐 영화제 뭐 기타 등등 해서 외워 놓은 거는 많아요. 네. 근데 제가 한국에 사는 여배우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적죠. 아. 예. 아무래도. 네, 그래서 조금 아니 많이 아쉽지만 그동안 외워 놓은 걸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게 자연스러워 보였나 봐요.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하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너무 정말 너무 딱 맞는 역이었어요. 이건 예지원 씨밖에 못하는 역입니다. 정말. 아니 뭐 다른 분이 하셨어도. 근데 생각보다 더 어려워가지고 4859님이 네. 그 발음이 중요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캐스팅이 되고 또 불어 대사니까 빨리 외웠겠죠. 근데 외웠는데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드니 감독님도 발음이 중요하다. Pronunciation.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또 알리스랑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듣고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알리스 대사도 외우게 되고 대사까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보다 보니 그래서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지문도 뭐 하다 보니 지문까지 다 외우게 된 거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하셨군요. 네. 근데 덕분에 많이 늘었고요. 근데 그동안 제가 뭐 프랑스 관련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뭐 다 혼자서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 잘한다. 뭐 발음도 좋다 해서 진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동시 통역사를 맡았잖아요. 네. 전문적이죠. 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또 연기도 해야 되고 교감도 돼야 되고 와 저의 그 한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간 것 같아요. 반성하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겸손하세요. 진짜. 조금 늘었어요. 한 단계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요즘 멋졌습니다. 개봉 또 맞이해서 다시 이 시나리오를 보는데 친구 같아요. 와,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또 영화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어떤 곡이죠? 네. 1부가 끝났나요? 네.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집시의 시간, 에델레지. 이 곡을 신청하신 네. 이유는 인생 영화라서? 제가 예전에 귀여워 영화를 하면서 비슷한 영화를 찾아보다가 이 영화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네. 너무나 인상 깊고 좋아서 많이 보게 되고 이 음악은 몇만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 곡 같이 들어보고 2부로 이어갈게요. 아침 잠을 확 깨보세요. 네.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베니싱, 미제 사건의 배우 예지원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매일 영화같이 살고 싶습니다. 하선 씨, 네. 제가 오늘 예정이 없던 리본을 하고 왔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아니, 오늘 그 저희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이 시네타운 나간다고 그랬더니 너무 팬이라고.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저한테 이게 리본을 달아주셨어요.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저한테. 제가 선물이 오늘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 같아요. 또 선물도 사오셨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시네타운이 선물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맥시 이렇게 말씀을 항상 예쁘게 해주신다니까요. 경나님이 같이 카페에서 수다 떠는 기분이라고 재밌고 저도 그래요. 네.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 코로나라 각방을 쓰고 있어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그죠? 얼굴 보고 얘기할 줄 그러니까요. 알았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맞아요. 이렇게 한 번씩 또 보는 맞아요. 거죠. 보는 게 어디야. 맞아요. 1948님이 불화하시니까 드레스 입고 들어야 할 것 같다고. 너무 매력적이라고 빨간 장미 한 송이 같대요. 아 그래요. 드레스 입고 올게요. 다음에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포털도 있으니까. 네. 5966님이 예지원님 나오시니 시네타운이 칸 영화제 같대요. 고급지다고. 아 감사합니다. 자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지연님이 영화 베니싱 미제 사건 좀 무서울 것 같대요. 주제가. 그래서 근데 더 궁금하대요. 그렇죠. 네. 정말 궁금하시면 극장에서 맞아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예고편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0366님이 형사 유연석 씨와 호흡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아 유연석 씨. 영어 참 잘하시잖아요. 네, 원래.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캐릭터가 아니었죠. 네, 그리고 조금 투박한 그런 형사. 영어도 좀 못하고. 영어 너무 잘해서. 맞아요. 영어 잘하시죠.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셔서 잘생긴 캐릭터로 바뀌었어요. 그랬군요. 네, 약간, 지문이 바뀌었어요. 약간 러브라인도 조금 있으시던데. 그렇죠. 선남선녀가 만났으니까. 알리스의 그 세계적인 알리스. 올가 쿨랭코. 007 세계적인 스타시잖아요. 네.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시죠.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4개국어도 하십니다. 4개국어요? 네. 보통. 영어, 러시아어, 불어, 이탈리아. 세상에. 와, 멋있었다. 멋있으셨어요, 진짜로. 유연석 씨도 근데 불어를 조금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네네. 꽤 많이 하시던데요. 네. 올 때마다 조금씩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해서 감독님이 계속 늘린 걸로 그럼 계속 시키죠. 계속 시키죠. 감독님들이 그렇죠. 네. 감독님이 근데 처음에는 인기 스타인 줄 모르고 섭외를 또 하셨는데 깜짝 놀라셨다고. 아 감독님이 네. 원래 TV를 잘 안 보시는 분이세요. 그 뮤지션이시고. 근데 어떻게 섭외를? 오디션 네 하시고 뮤지션이시기도 하고 또
음악 교수님, 네. 연기과 교수님, 아~ 그리고 감독님, 작가, 많은 일을 하시죠. 네.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노는 게 일이다. 오. 일하는 게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TV도 많이 안 보시고 이 연예인 뭐 이쪽은 잘 거의 모르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영화를 또 찍고 우리나라 그쵸? 배우들과 하게 또 되셨죠? 너무 자랑스럽죠. 네. 한국 영화가 그 정도로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군요. 너무나 자랑스럽죠. 한국 올 로케고요. 네. 그다음에 올가를 뺀 모든 배우가 한국 배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로젝트고 저도 프랑스 통역을 하지만 불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한국어도 있지만 거의 한국말이고요. 맞아요. 우리의 친숙한 한국 배경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글로벌이고 뭐 프랑스 감독님이고 그래서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모르고 정말.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외국 감독님이신지. 이런 거 모르면 아 한국 영화구나. 오 맞아요. 진짜 손에 이 땀을 쥐게 하는 서스펜스 범죄 스릴러.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네. 3794님이 우와 영화 007 퀀텀 오브 솔러스의 본드걸 우리 올가 쿠릴렌코가 나오네요. 정말 미인이에요. 네. 성격도 좋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올가의 동시 통역사로 나오십니다. 네네. 어떠셨냐고. 올가 감독님 스태프분들 오시자마자 2주 격리를 하셨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현장에 투입됐어야 되고 또 많은 양을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씩씩하게 튼튼하게 밝게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요. 한국 음식 좋아합니다. 김 좋아하신다고? 김 아주 좋아하고 밥차도 좋아합니다. 밥차도 제가 같이 몇 번 아니 많이 먹었죠. 두 번, 세 번. 살도 안 쪄요. 진짜 잘 먹고 부러우셨어요. 아유 살 안 찌시잖아요. 다리도 길고 키 완전 많이 크시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길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두 분 다 근데 좋고. 아니 근데 저는 이 세계적인 스타의 피곤함 그다음에 이 한국의 적응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유연석 씨가 뭐 우리 뭐 전체 뭐 손수 만든 요거트도 선물하고 그리고 올가가 김을 좋아하니까 김을 정말 종류별로 다 선물하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잘하는 영어로 늘 웃겨주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고맙죠.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우셨다고 막판에는. 맞아요. 갈 때 울면서 갔어요. 이게 얼마나 촬영을 하셨던 거예요? 촬영 기간이 한 달 반, 두 달. 그 정도면 딱 정들만 하죠. 네. 그러셨구나. 참 많이 들었어요. 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 개봉 때 다 오기로 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 오면 여유가 지금은 있으니까 관광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네요. 그게 아쉬워요. 네. 0826님이 프랑스 감독님이라 촬영장 분위기도 특별했을 것 같다고 뭐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디렉팅이 있냐고 감독님이 한국 배우들한테 정말 감동했다고 하셨대요. 네. 아니, 감독님이 에너지도 넘치시고 밝으세요. 긍정적이시고 저희한테도 잘 해주셨지만 잠깐 그 촬영을 하시는 모든 배우분들께 스페어 사세 무슨 뜻이죠? 정말 훌륭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인사도 봉주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신나게 얼마나 그 감독님이 현장에서 할 일이 많습니까? 네.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밝게 인사하고 누구보다 챙겨주고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 그게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항상 다 스페 훌륭해. 그래서 아, 몇 번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우시겠어요.
감독님께서 유연석 씨가 다급한 장면에서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이 문화 맞아요. 차이 때문에. 문화 차이죠. 우린 신발 벗고 들어가야죠. 우린 신발 아무리 급해도 네, 신발 벗어야죠. 벗어야 되는데 네. 감독님은 그게 이해가 안 가셨었나 봐요. 급한데 신발 신고 들어가라. 왜 벗냐. 왜 벗냐. 아니다. 한국은 벗어야 된다. 그런 게 또 있었군요. 아니 그래서 네. 이 시나리오 작업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제가 감독님을 뵌 게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래요. 아 정말요? 근데 그동안 시나리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 한국 그 실정에 맞게 많이 수정이 됐죠. 그래서 한국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뭐 영화 보시면 아 영화의 그 부분이 없구나. 뭐 알리스가 저게 뭐냐. 그럼 나는 아 저거 떡볶이다. 그 떡볶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길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떡볶이 먹는 장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뭐 떡볶이 그다음에 여기 뭐 호텔 서비스로 떡볶이 사다 주냐. 뭐 알리스가 막 이렇게 막 엉뚱하게 귀엽게 물어보는 장면도 있고 이제 그런 소소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남대문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네.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정스러운 부분들 많이 담으려고 하셨고 충분히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큰 감사를 전합니다. 네. 그래서 그랬군요. 우리 6849님이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셨다고 미리 개봉하면 또 본대요. 아, 그땐 감독님 오셨었는데. 그러네요. 아쉽네요. 밑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어나더 라운드 얼마 전에 어나더 라운드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네. 그 중년의 그 40을 넘긴 중년의 남성이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유지하면 활기차고 창의력을 많이 끌어낼 수 있다. 이것을 그 현 실생활에 적용을 네. 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술의 조정을 당하다가 본인이 술을 조정하고 즐거움을 찾는다는 아주 재미있고 좀 웃픈. 전 웃기도 했지만 울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상황들, 우리의 이야기랑 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우리 여기 나왔던 What a Life 듣고 다시 만나요. 네, 영화 베니싱. 네. 영화 베니싱 미제 사건의 배우 예지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즈 미켈슨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분 중에 한 분입니다. 마지막에 인생의 창가를 춤으로 표현하는데 아주 압권입니다. 의지님이요. 감독님과 올가와 소주나 막걸리 드신 적 있냐고. 파전 도토리묵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삼계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삼계탕을? 뭐 밥차는 많이 먹었고요. 좋아하시나 봐요. 아주 좋아요. 한국 음식 정말 좋아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현장에 있으면 바쁘니까 소박한 김밥, 샌드위치 이렇게 때울 때도 많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남대문에서 찍을 때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만두를 사다 줬는데 그것도 뭐 종류별로 다 먹고 아주 기뻐했답니다. 도털하시군요. 8458님이 타방송 여행 프로그램에서 지원 언니가 타이트에서 직접 만든 전통 의상 타이트에서 순간을 한 분께 선물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벤트 제가 당첨이 돼서 받았대요. 이분이. 어머 너무 신기하다. 어머, 신기하다. 진짜. 어머. 저 거기서 조그만 기타도 사오고요. 뭐 이렇게 허리에 두르는 그 치마 같은 천? 맞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잔뜩 사왔는데 아직도 집에 보이는데 두고 있어요. 이분이 또 그걸 받으셨군요. 타이티 많이 보시네요.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연님이 예술의 전당에서 연극하시는 거 봤었대요. 아 홍도.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감탄하셨대요. 와, 그 공연 다시 하고 싶네요. 오늘 목격담이 많네요. 네. 현주님이 빙하 속에 갇혔다 나오셨냐고 여전하셨다고. 네. 동안 비법 좀 알려달라고. 아마도 감사하게도 계속 연기를 해서 긴장감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아이도 없고
그래서 이지 않을까. 현명하십니다. 예. 네. 아니요. 스트레스가 좀 적죠. 네. 아니 더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부럽습니다, 하선 씨. 아유, 아닙니다. 네. 피부 관리 비결 하나만 또 알려달라고 9586님이. 피부 관리. 피부 너무 좋으시잖아요. 아유,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회식을 좀 줄이고. 술을 그쵸. 줄이는 건가요? 그쵸. 아 그래야 되는군요. 요즘 쉴 때 주로 뭐 하시냐고, 뭐 하고 있는 운동 있으시냐고.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무용 좋아하고요. 그 탄치 플레이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탄치도 좋아하고 뭐 현대무용도 좋아하고 폴도 좋아하고 폴댄스도 좋아하고. 요즘 쉴 때는 뭐 하세요? 뭐 쉬는 날이 거의 없겠지만 요즘은 개봉 앞두고 불어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왜요? 좋아요. 오, 아, 예.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구나. 아니 쉴 때마다 하는데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는데요. 그 영화 촬영을 할 때 네. 그 스태프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파리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냐. 그래서 감사하게 드라마를 계속해서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간 지가 몇 년 됐다 그랬더니 아 지원 씨가 프랑스를 안 가니까 프랑스에서 지원 씨 찾아왔네요.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 나의 운명이지. 나의 친구 같은 언어 가든 안 가든 계속 약간 항상 그리워하셨어요. 그렇죠. 네, 도준이님이 지원 언니 만취 연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이 정도 되면 주류 광고 하나 찍으셔야 되냐고. 아 하면 좋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실제 술 버릇을 물어보셨는데 네. 아니 전 깜짝 놀랐던 게 술을 드셨더니 저랑 굉장히 많이 먹은 날이었는데 아니 보통 이게 춤을 이게 흥이 겸에 이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한국 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릅니다. 우아하게. 네. 그래서 와 너무 언니는 술 버릇도 너무 우아하다 이러면서 신기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마 그때 제가 한국무용 배우고 있었을 때였나봐요. 한국무용 배울 땐 한국무용하고요. 현대무용 배울 땐 현대무용하고요. 아 그랬구나. 요즘은 샹송을 부르던지 네. 아니면 제가 외웠던 시나리오를 아마 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아 태권도 할 땐 태권도하고 참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배우니까 네. 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또 바스트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거죠. 좋아하지만. 가까운 샷이. 예, 그래서 만남도 좀 줄이니까 그게 조금 외롭기는 해요. 맞아요. 회식 자리가 많이 없죠. 즐거웠는데. 몰아서 먹기는 합니다. 한번 먹으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이야기 또 나눠볼게요. 아, 벌써. 네. 네, 지니님이 지원님 목소리 들으니까 프랑스어 배우고 싶어서 프랑스 회화 어플 지금 바로 다운받았다. 와우, 함께 하시죠. 네. 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쉽습니다. 영어 베니싱 미제 사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홍보 또 부탁드려요. 수피움 쏙티아 무후부 르텅트막스. 저희 영화는 3월 30일에 개봉합니다. 극장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영화입니다. 네, 아유 오늘 너무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어요. 재밌었어요. 네. 하선 씨 정말 팬이에요. 오, 응원합니다. 저도요. 저는 아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뻐요. 아유, 아닙니다. 전 예전에 SBS 드라마 줄리엣의 남자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너무 저 사람은 누구야 이러면서 넋을 놓고 봤었어요. 아유, 참 부끄럽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영화 베니싱 미제 사건의 배우 예지원 씨였습니다. 영화도 봐주시고 네. 아유, 감동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영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은 달리다 아랑드롱이 부른 파롤레 파롤레입니다. 아, 이 곡을 틀어주시는군요. 네, 제가 틀어드립니다. 카페나 식당을 가끔 가면 이 곡이 갑자기 나와요. 아, 제가 가면 저를 보고 네. 네. 아, 영광입니다. 지니스파스키 마이브스서 주도하게 하트콘 플라포니파. 감사합니다. 클로징 멘트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멕시 보쿠. 클로징 멘트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Merci beaucoup. Bon santé, bon courage.
c'est fini, le temps de rêve. Hello, hello, hello.